뜨거워. 근데 괜찮네. 달달하고. 이거 이제 되었다. 순두부인데 된장찌개 맛이 나. 완전한 순두부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 해물이 아니다. 아, 요리를 해서 나오네. 그냥 한번 말해드릴게요. 네. 양통구이는 진짜 이것도 얘 먼저 지금 드시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전량구이랑 양진머리 구이는 너무 이렇게 지금 찌개셔서 얘 들어오면 살짝만 노릇해주면 바로 드시면 되시고요. 네. 나머지 부창, 막창, 부창만 생각도.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한우 곱창 전문집을 찾았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한우 곱창집. 늘 사람들이 붐비는 이곳에는 어떤 메뉴에 어떤 맛을 내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우 곱창. 오늘은 한우 곱창 모두 뭐로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두부인데 된장찌개 맛이 나. 완전한 순두부 그게 아니거든. 근데 아니, 해물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이게 해물이 아니다 보니까 순두부인데 된장찌개 맛이 난다니까. 아, 요리를 해서 나오네. 그냥 한번 말해드릴게요. 네. 양통구이는 진짜 이것도 얘 먼저 지금 드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전량구이랑 양진머리 구이는 너무 이렇게 지금 찌개셔서 얘 들어오면 살짝만 노릇해주면 바로 드시면 되시고요. 네. 나머지 부창, 막창, 부창만 생각되고 뒤집어가면서 바삭하게 익혀 드시면 되세요. 아, 요거는 바삭. 두 번째는 두개, 그 다음에 바삭. 아, 이쪽은 좀 이따 먹어야 돼. 이게 뭐라고? 염통. 염통? 다 익었다 그랬잖아. 초벌구이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금방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노릇노릇하게 익은 곱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통이라고? 알았어. 염통하고 천엽은 좀 이따 익으면 1번 이렇게 먹어도 되겠네요. 그게 이것도 구워 먹을까? 처음 먹어. 괜찮네. 그래. 이렇게 좀 먹어. 곱창에도 이렇게 기름이 많네요. 정말 잘 익었습니다. 나온 찬과 함께 지금부터 쭉 먹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오랜만에 먹어본 곱창 별미입니다. 곱창은 꼭 익어야 된다. 꼭 익어야지. 장적으로 잘 익혀.
사장님 공깃밥이 있어요. 하나면 아이 곰탕처럼 나오겠지. 맛이. 근데 이거 맛 괜찮다. 냉장고도 조금만 하나 있더라고. 오늘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한우 곱창 전문집을 찾았습니다. 한우 곱창의 모든가 된장찌개와 마지막에 밥을 비벼 먹였는데 싹 다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오랜만에 곱창구이를 먹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